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입니까?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무슨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 무슨 기도하실까? 이것을 조금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7장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그가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지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앞부분에는 11명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뭐 제자들을 위한 기도나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나 그 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놓고 이 17장에서 독특한 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17장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내 것이 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 열 가지를 들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첫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인데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킨 자들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믿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자들입니다. 한 대충 보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열 가지의 놀라운 은혜로 특징 지워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 또 11명의 제자들인데 이들을 놓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더기 같은 우리들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은혜와 영광을 안겨주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애착심을 갖고 계시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구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저희를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다 같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이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그 안에 11명의 제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심이 강한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더 좁게 말하면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보존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애착심이 많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한순간은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똑같은 애착심을 가지고 자기 것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도 안 나오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 아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세상에 살면서 만납니다만은 참 마음에 그 감동을 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앞에는 사죽을 못 쓸 정도예요. 이거 굉장한 감동이죠. 며칠 전에도 제가 참 대단한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목사님이요.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실명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뭐 또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명을 하고 사실 폐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맹인 목사한테 시집간 여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집을 막상 가놓으니까 남편에게 또 뭐 여러 가지 몸에 결함이 있었는지 자녀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 그냥 둘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모님이 그래요 저보고. 우리 목사님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았지만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여인상을 그리면서 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해요. 꼭 얼굴이 소녀 같아요. 미국에 가서 한 14년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10년 전에 일본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 매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본에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선교를 막상 시작하자 그의 유방암이 들어가지고 한쪽을 잘라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전이가 되어가지고 다른 쪽도 잘라내면서 그렇게 악전고투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기고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잘 마친 후 이제 나이들이 드셨으니까 뭐 거의 70이 다 가까워진 분들이니까 지난 연말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저를 사모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 사모님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 옥 목사님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사진은 어디서 한번 본 일이 있고요. 그러나 한 7, 8년 전에 목사님 테이프를 우연히 한번 듣게 됐는데 그때 설교 테이프 한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저 가슴에 울컥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7, 8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냐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오늘 만나니까 참 좋네요. 이야, 정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그만 숨이 끊어지려고 그래요. 감격스러웠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끔 비슷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기도해준다는 말만큼 감격스러운 거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설교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보면서 기도해주는 중보팀이 지금 있죠.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말만 해도 그저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감동을 받는데 누가 기도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내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마. 내가 기도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눈으로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나 같은 것을 위해 기도하신다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면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가슴은 가득히 찹니다. 그 사실 하나만 받아들여도요 세상에서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기도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만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어떤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이깁니다. 그만큼 놀라운 은혜예요.
왜 우리 모습이 초라해지느냐? 왜 우리가 고독을 느끼느냐? 왜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일을 앞에 놓고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느냐? 그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요. 또 서로 안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정도로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냉랭하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받으면 여러분 삽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저 적당히 들으면 아무런 은혜도 안 되고 힘도 안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세상 떠나시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대상 중에 나 같은 놈이 포함되어 있다. 그분의 기도가 나에게 있다. 그분의 기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가 지금도 낭낭하게 들린다. 이 기도 앞에 무엇이 감히 맞설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면 우리 강하게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가 기도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일까?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가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기도 내용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네 가지를 주님께서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다같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 아닙니까? 한 분 아니요. 이거 완전한 하나거든요. 이 완전한 하나가 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우리와 같이 저희들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21절에 가면 또 똑같이 반복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하나 되나 뭐 둘이 되나 셋이 되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가 봐요. 이미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 앞에서 분열되는 것은 그것은 죽는 길이죠. 그러므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하나됨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얼마나 이 기도를 많이 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무슨 획일적인 조직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온 세계 교회가 그저 한 조직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에베소 4장 13절 진리로 하나되는 것을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즉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묶는 끈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보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가 서로 자라고 서로가 서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묶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난폭해지기 쉽고 진리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진리로 자라는 심령은 사랑으로 넓어져야 합니다.
지식만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만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약이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상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한 사람 고립된 한 사람의 교회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고립된 한 사람의 교회는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개인의 신앙은 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노는 사람치고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봤어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 만큼 그 인격이 삶이 거룩하고 성숙해지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나는 눈을 씻고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건강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돼서 홀로 노는 사람, 혼자 노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도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가책을 받으실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둘 아니요, 둘. 인구는 둘이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헤어지면 안 돼요. 어디를 가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뭐 서로 기분이 안 좋았는지 뭐 서로가 약간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협의차, 합의차 잠깐 뭐 나누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와 혼자 있다가 뱀한테 유혹받아서 그 아주머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 혼자 하면은요 당해요. 아무리 제가 뭐 기도 많이 한데도 소용없어요. 혼자 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15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두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고 가셨고 제자들을 두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주님이 이 기도하고 가셨다면 오늘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이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은 악한 데입니다. 세상은 악한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도록 끝까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에 빠지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악을 우리는 피해야 되고 이 악을 우리는 대적해서 막아야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죄 짓는 거, 뭐 잘못된 것으로 유혹받는 거 이것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란도 악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폭정 악입니다. 북한의 굶주림 악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소수 그룹입니다. 이들은 굶는 것을 그저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이거 악입니다. 여러분 수단은 예수 믿는 사람이 25%에 해당되는 그래도 회교권에서 참 유일하게 기독교가 흥황한 나라였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년이 넘도록 무시무시한 기금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의 거의 절반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거 악이에요. 폭정 밑에서 시달리는 거 악이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와 회교 간의 종교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분쟁 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환란의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이거 전부 악이란 말이요. 이런 악에서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전하사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건재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약한 세상에서 이만큼 건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려옵시고 다만 멋에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세상이 두렵습니까?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낭낭한 그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오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도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상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삼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믿음 좋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그 집안에 병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병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자기 남동생이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병에 감염이 됐습니다. 아마 폐결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처럼 보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베이커 여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대로 헌신한다고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집안이 이 모양이 되니까 어느 날은 막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막 때를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펴게 만들었고 성경을 펴서 읽는다고 읽는 곳이 마태복음 8장이었습니다. 그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그저 너무 높이 치고 나중에는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물 퍼내라, 그 다음에 노를 저으라 정신없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십니다. 너무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고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잔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비단결을 깔아놓은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이 베이커 여사가 읽으면서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한번 잔잔하라 하면 그 어떤 세상의 악한 파도도 그 명령에 복종해서 잔잔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쓴 찬송이 419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사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그 419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여러분 잘 따라하시네요. 네? 한번 부르고 싶으면 불러보세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주여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파도가 잔잔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신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 어제도 죄짓고 오늘 아침도 죄지었는데 뭐라 거룩하냐 거룩하기는. 아마 이런 마음이 먼저 생겨가지고 감히 나는 거룩합니다 하는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맥없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거룩합니다. 아멘. 예, 우리 거룩해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거룩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세상은 악하지 않아요. 세상은 거룩하지 못해요. 무엇으로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항상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 내가 나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매를 붙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여러분 저 뭡니까? 다니엘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불모로 잡혀갔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잡혀갔는데 자기 친구들을 3명하고 갔는데 그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일종의 괴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특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에 그들이 이제 끌려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왕이 제공하는 참 진수성찬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음식은 좋은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제사 앞에 놓아가지고 술 뿌린 음식들, 그 다음에 독한 포도주들을 내가지고 먹고 마시게 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신앙 양심상 또 자기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은 교육을 생각하면 양심상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다고 앉아 단식을 한 것이 아니고 참 그 자기를 맡아 있는 상관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건 못 먹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다른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나쁘면 우리는 고기 먹겠습니다. 그러나 나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황제가 바뀌는 그런 역사의 변천 속에서 다니엘은 유아 독전으로 바빌론의 중요한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거룩을 지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컴퓨터를 통해서나 또 영화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문화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성이 강하고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까? 나는 여러분이 쉘인지 하는 영화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뭐 인기가 있어서 다들 보니까 그 작품이 뭐 소문이 나니까 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거 보면 폭력적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그런 걸 즐겨야 하느냐 그 말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자고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되는지 다 나와요. 그 말씀대로 지키자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거룩을 더럽히려고 하는 개와 돼지들이 주변에서 우글거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들으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주님은 자기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4절에 나오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은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차원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사의 말로 뿅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정신이 돌아버렸는지요. 주여, 우리가 그만 여기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나무가지로 그저 저 텐트 몇 개 칠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세상에 이런 멍청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자는고요? 침대가 있어. 화장실이 있어. 무슨 음식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살 수도 없는 곳에 뭐라고 그래요? 살자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완전히 황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행복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뒤에 지나간 것보다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17장을 이렇게 보면서 네 가지 기도를 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마치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새벽에 교회에 나오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는 전부 서론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서론입니다. 막 한 5분 안에 다 때워요. 다 때우고 나서 그 다음에 본론은 누굽니까? 우리 집에 처리를 주여 하시지요. 아, 이 아들 뭐 어쩌고 하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하면 뭐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면 뭐 2시간 앉아 기도하시죠.
그러니 그 기도 빤하죠. 빤해요. 뭐 참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뭐 60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 이제 그 병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 밥상에서 우리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구들 돌아가다가 어떤 데는 어머니의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눈만 감으면은 식탁에서 기도하시면 뭐 음식을 놓고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야지. 식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나서는 이제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엮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다 식죠, 국 다 식죠. 그럼 뭐 시간은 바쁘지 얼마나 어떤 데는 신경질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막내놈은 할머니한테 기도 좀 제발 시키지 말라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어머니에게 주의를 했어요. 어머니 식사 기도할 때는 식사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나 눈 감으면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그런 건 조심을 하셔야죠. 그래놓고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시켜봤더니 여전히 여상무일이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요즘은 안 시켜요 아예 그냥. 자 그런데 이게 엄마라고요. 엄마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요. 막 눈만 감으면 자식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배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뒤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는 이상 우리를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망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겁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더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이 주님의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고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바꾸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우리 중에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는 자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의 기도하는 음성을 듣는 귀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